안녕. 꼬모는 궁금해. 안녕 꼬모야. 바다 냄새 참 좋다. 어? 북극곰이 빙하를 타고 떠나려고 있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무서운 육식동물이라 배에 태워줄 수도 없고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우와, 얼음이 크게 변했어. 북극곰아, 어서 건너가. 하지만 저 얼음도 시간이 지나면 녹을 텐데 어쩌지? 응? 북극곰을 집에 데려다 주자고? 북극곰 집이라면 북극? 우파! 그럼 북극을 향해 출발! 북극곰아,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꼭 북극에 데려다 줄게. 그런데 조금 멀긴 하다, 그치? 또또야, 또또야, 어서 일어나봐. 드디어 북극에 도착했어. 어? 부딪힌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바닷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와, 바다 위로 보이는 건 커다란 빙하의 일부분이었구나. 좋았어. 다시 가볼까? 얘들아, 빙하에 부딪히지 않게 잘 살펴야 해. 북극곰이 살 만한 거대한 빙하를 발견했어. 북극곰아, 잘 가. 건강해야 해. 오늘은 꼬모와 함께 북극곰을 만나봤어. 북극곰은 귀엽게 생겼지만 아주 무서운 맹수야. 지구상에 있는 곰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해. 북극곰은 지구의 북쪽에 있는 북극에 살고 있어. 북극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빙하가 점점 녹고 있다고 해. 북극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궁금해, 궁금해. 즐거운 동물 퀴즈 시간. 이 숲에는 아주 신기한 동물이 살고 있어. 이 동물의 특징을 잘 관찰해서 동물의 정체를 맞춰봐. 이 동물은 뱀처럼 긴 혀를 가지고 있어.
이건 뭐지? 거북이처럼 딱딱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어. 우바? 우바? 곰처럼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아,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 이건 뭐지? 동물이 흘리고 간 분비물이야. 이 동물은 스컹크처럼 냄새가 고약해. 어? 꼬마야, 이 공처럼 생긴 건 뭐지? 꼬모는 이 둥근 물체가 동물이 가지고 노는 공이라고 생각한대. 워미는 이 동물을 뱀이라고 생각하나 봐. 긴 혀를 가지고 있거든. 꼬미는 거북이라고 생각한대. 왜냐하면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바는 곰이라고 생각한대.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거든. 또또는 스컹크가 틀림없대.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래. 정말 이런 동물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이 동물의 정체를 뭐라고 생각해? 동물의 정체는 바로 천상갑이야. 천상갑이란 동물을 만났어. 천상갑은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딱딱한 비늘로 덮여있어. 그래서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대. 그리고 마치 스컹크처럼 지독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도 내뿜을 수 있다고 해. 천상갑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개미야.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땅을 파헤친 다음 긴 혀로 개미들을 잡아먹는다고 해. 너무너무 신기한 동물 천상갑에 대해 알아봤어. 그럼 다음 시간에도 궁금해.